네, 반갑습니다. 머만드립니다. 자, 우리 고객님은요, 지금 디톡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면 30분 제가 디톡을 할 거예요. 게임 30분 후에 깨끗이 해보고 나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테슬컷으로 쳐서 약간 바깥으로 삐치머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롱을 할 건데, 1차적으로 저는 디톡을 하고 나왔습니다. 한 상태에서 모발을 보니까 모발은 굉장히 가늘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염색을 하셔서 약간의 데미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카의 C1 광곱슬 펌제를 가지고 원터치로 도포할게요. 여기 C1에다가 아쿠아프리틴A 세 펌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C1하고 아쿠아프리틴A하고 도포해서 제가 이렇게 전처리를 없이 그냥 원터치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요 부분은 이미지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광곱슬 C1을 가지고 그냥 도포할게요. 고민하실 거 없이 디톡을 하고 나면 그냥 이렇게 원터치로 도포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총타임 자연방치 10분 후에 깨끗이 하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수분 조절하고요.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굉장히 많이 가져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슬라이스를 길면서 두껍게 떴어요. 이 상태에서 16mm로 자, 수분 한번 45도에서 한번 주시고요. 딱 해서 글러브가 90도까지 올라오면 예,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연예인 덮개가 있어요. 덮개로 여기도 꼭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네, 자, 이 상태에서 살짝 틀어서 놓으시면 네,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누우면서 지금 뿌리가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모발도 가늘지만 예, 눕혀서 놨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굉장히 납작해 보입니다. 자, 16mm로 네, 자, 그냥 천추각도 90도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러브가 예, 90도 되시면 네, 연예인 덮개로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놓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쫙 해서 이렇게 빼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테슬 컷으로 단발 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밖으로 삐치는 머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9mm예요. 피카의 롱 아이롱이 19mm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한 바퀴 반 정도 예, 올바르게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뜯어드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한 바퀴에서 빼세요. 그 다음에 살짝 하신 다음에 예, 요 첫 번째 릿지 그 다음 넘어가는 곳 있어요. 거기서 반대로 한번 잡아주시고 네, 자, 천천히 그러시면 예, 우리가 볼륨 매직으로 하는 그 삐침보다 예, 조금 더 자연스러우면서 훨씬 더 예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도 자, 보시면 쿨리로 수분 조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빗질하시고 19mm 있죠. 19mm 피카의 롱 아이로 19mm로 한 바퀴 반을 이렇게 와인딩 해주세요. 한 바퀴 반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쉬지 마시고요. 그냥 돌려주세요. 천천히. 이렇게 해서 네, 지금 두꺼우니까 아직 수분이 있다 보니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뜸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서 빼주시면서 빗을 갖다 대세요. 그리고 여기 릿지 있죠? 첫 번째 릿지 지나서 네, 이 부분에서 반대로 한번 또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뜸이에요. 자, 그러시면 네, 테슬컷에서 바깥 마름이 되겠죠. 네, 굉장히 쉽죠? 네. 자, 보세요. 피카의 롱 아이론 가지고 제가 예쁜 결과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22mm예요. 이번에는 예, 뿌리 잡은 데서부터 이렇게 예, 수분 조절하듯이 이렇게 쭉 다려주세요. 다려주시고 자, 한 바퀴 반 자, 여기서 네, 이렇게 22mm로 자, 여기서 끝뜸 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회전하시고 빗을 댄 다음에 쭉 빼세요. 그 다음에 릿지를 지나서 네, 마지막에서 한 바퀴짜리에서 한번 이렇게 살짝만 네, 이제부터 이제 뜸을 들이시면서 네, 자, 네,
제가 볼 때는 볼륨 매직기 가지고 핸들링 하시는 것보다 이게 좀 훨씬 더 예뻐요. 자, 마지막 판넬 또 해드릴게요. 네, 마지막 판넬도 여기 보시면 폴리 있죠? 폴리를 분사를 하세요. 그래서 수분 조절을 폴리로 하시면 윤기도 많이 나고 탄력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피카의 22mm를 가지고, 자, 아까 우리 여기 폴리 달렸죠? 이 상태에서 쭉 이렇게 다스려 주세요.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반. 네. 자, 여기서 뜸들이는 거 아니고 그냥 천천히 빼면 리치가 생겨요. 리치 지나서 바로 네,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뒤집어서. 네. 자, 자,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2초씩. 네, 천천히. 네. 자.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쫙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측입니다. 우측도 제가 폴리 분사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시고요. 이번에는. 이 부분들은 그냥 가볍게 하시는 게 좋아서 이번에도 제가 22mm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훑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한번 다려주시는 거예요. 수분 조절.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한 바퀴 반만. 한 바퀴 반. 여기서 수분 조절하시고. 자, 보세요. 여기서, 그냥 여기서 우리가 끄트머 드는데 끄트머 들리는 게 아니고, 자, 잡으신 다음에 쭉 빼세요. 여기 리치가 있죠? 리치에서 지나서, 리치를 지나서 한 바퀴. 이 부분에서, 자, 2초씩. 네, 자, 2초씩. 자, 2초씩. 네. 끝. 해서, 자,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측의 두 번째 판넬도 저는 폴리를 분사해요. 네, 이 부분에 분사하시고, 입질 하시고, 22mm입니다. 길죠? 자, 이 친구도 수분이 많으니까 지식 소리 나죠? 네, 그래도 수분 폭발은 안 일어나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반에서 이렇게 다려주세요. 자, 여기서 와인딩을 하시는데 한 바퀴 반에서 뜸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자, 빛이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리치를 지나서 네, 리치 지나서 그 다음 부분에 한 바퀴 네, 한 바퀴 되는 그 경계점에서 얘를 뒤집어서 와인딩이에요. 그러면 테슬컷에 그 약간 살짝 밖으로 이렇게 삐지는 머리 있잖아요. 그 머리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폴리, 좌측도 폴리를 분사하셔가지고요. 자, 22mm로 제가 농아이건 22mm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보세요. 한 바퀴 반. 자, 여기서 뜸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빼세요. 그 빗을 따라 쭉 오면 첫 번째 리치 지나서 두 번째 접어들 때 한 바퀴.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부터는 뒤집어서 말았기 때문에 2초씩 이렇게 뜸들여서 하시면 네, 자, 자연스럽게 밖으로 뻗친 머리가 됩니다. 자, 자갈치 머리는 아니에요. 자갈치는 아니고 테슬컷에서 살짝 밖으로 뻗치는 그런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판넬이에요. 폴리, 수분 조절은 제가 폴리를 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네. 자, 22mm입니다. 22mm로 하시는데, 네, 저는 볼륨 매직으로 해서 핸들링을 해서 강제로 뒤집는 것보다, 네, 이 원권인 롱아이롱을 가지고 하시면 더 자연스럽게 예쁘게 돼요.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자,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뜸들이지 말고 지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다 빠질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빗을 딱 대고 뺀 다음에, 요 리치죠? 리치 지나서, 자, 그 다음 바퀴에서 뒤집어서 네,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측에 두 개, 좌측에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뒤에 백포인트에 다섯 개, 앞쪽에 하나 해서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중화하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건조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예쁘게 잘 나왔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볼륨도 굉장히 많이 살고요. 또 예, 테스컷의 그 맛이죠. 예, 예, 약간 밖으로 뻗치면서 하는 그 맛도 나고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손질하면은 또 저희가 아이폰폼에 있어서 또 예쁜 컬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